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신또의 이 해외 먹방 유튜버 전향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트남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제 짐 싸다가 이제 완전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갔는데 여권이 젖었어. 보이나? 우글우글하죠. 이거 사용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데 현지 도착해서 현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인천공항에 빨리 도착을 하세요.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하시면은 긴급 여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 여권을 오늘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항 왔는데 G 카운터 근처에 그 긴급 여권 발권하는 데가 있다 그래갖고 G 카운터 왔고 여기 G 카운터가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은 외교부 여권 민원실 여기 긴급 여권 하려면 여기서 신청하는 거 맞아요? 선생님 어필을? 여권 필요하세요? 예. 그거 거기 맞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여권 어떤 문제 있으세요? 젖었어요. 여권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훼손의 정도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요. 잉크 번짐이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거의 6시경 출발이시잖아요. 아직 시간 있으시니까 베트남 항공사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단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여권 훼손이 약간 경미하긴 한데 저는 찜찜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확실하게 확인받고 그다음에 애매하다 그럼 무조건 긴급 여권 만듭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안 열어서 이제 베트남 항공 여기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여권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상 없다. 발권을 해라. 문제 뭐냐? 여기서 나가는 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체크인을 해주는데 거기 도착하고 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불안하면 그냥 새거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성격이 완벽한 J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해요. 기다릴 수 없어. 그냥 돈 내고 새로 만들게요. 괜히 이거 들고 갔다가 불안한 것도 싫고 그몇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한 것도 싫고 그리고 가서 만에 하나 못 들어가면 진짜 와, 그 짜증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저는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지에는 베트남이 긴급 여권을 입국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요새는 거의 문제 없이 여행하고 계세요. 그래도 저희는 공지대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수속만 되시면 다 문제 없이 여행하고 계세요.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여권 만든 지 6개월 이내라서 사진도 필요 없었고 신청서도 그냥 3장 정도만 그냥 쓰면은 바로 4만 8천 원 내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냥 찾아서 이제 그 여권 가지고 이제 수속하면 됩니다. 짜잔! 긴급 여권. 금방 나오네요. 한 40분 정도 있다가 갔는데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체크인해서 갈 거고 신또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뭐 일찍 올 리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가 신또 오면은 같이 체크인하고 이제 비행기 탈게요. 신또가 도착했다고 연락 와서 지금 이쪽 카운터 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F 카운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6박 8일 가는데 뭐 짐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완전 가벼워. 와. 맨날 20kg 매다가 지금 5kg짜리 매니까 완전 살것 같아요. 빤스는 안 가져온 게 분명합니다. 너무 짐이 아니요, 없어. 빤스 두개 갖고 왔어요. 자, 체크인 하러 가시죠. 네. 오늘 또 25만 유튜버님께서 가시는데, 해외 가시는데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비즈니스 끊었어요, 비즈니스. 아, 예, 엄청납니다. 아, 엄청납니다, 비즈니스. 타봤어? 아, 장난 아니야. 들어가면 신발 벗어야 돼, 여기는. 아이, 뻥치지 자, 마요. 여기. 비즈니스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무슨 카메라? 아니? 네. 비즈니스. 지금 라운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 가가지고 물만 먹을 거야. 네, 물만 먹는지 감시를 잘 할게요. 배부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운지 돌아와서 뜻밖에도 풀만 먹고 있습니다. 고기가 하나 있네. 아니, 맘마. 밥, 요거는 국밥 먹고 와가지고 맘마 먹을 거야. 요건 촬영용으로 아마 세팅한 것 같고 진짜는 제가 항상 계속 감시하면서 뭘 먹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신또 채널도 시청을 하시고 똑가도 보시면은 리얼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특히 김빠이님 잘 보세요. 얘가요 뭘 갖고 왔냐면 가방에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베트남 공항에서 나갈 때 뺏길 것 같아. 거기서도 안 뺏기면 진짜 와 어떻게 그걸 가방에 넣고 올 생각을 하지? 오 진짜 원래 비즈니스 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일반석이랑 같이 들어가는데 작은 비행기예요. 아 젠장 우등 비즈니스예요. 에이. 여러분 근데 신또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바로 먹어야 되는데 포크를 안 줘서 아주 지금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 포크 안 줘서 안 먹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왜 포크 안 주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먹으래. 손가락으로 먹으래. 신또가 맞았어. 아, 역시 원초족이야, 쟤는. 비행기에서 많이 안 먹고 베트남 가서 많이 먹을 거라고 남긴다 그랬는데 다 먹었어. 아, 호치민 공항 도착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바로 무이네로 갈 거예요. 무이네 직행.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신또는 제가 그 잤던 15,000원짜리 그 방입니다. 과연. 지금 신또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문두 권을 썼어요? 머리 안 감았잖아요. 아, 여기서 감으면 되는데? 아니, 이제 갈 건데, 어떡해.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화장할 시간도 없고. 어때요? 대문자 제2의 일정이. 아주 좋네요. 와, 얘는. 머리만 붙으면 그냥 잠이 드네. 깼어, 깼어. 와, 귀는 또 밝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재밌어. 소리 들려가지고 소리 못 들었어. 근데 머리에 이거 뭐야, 이거? 머리에 이거 뭐, 뭘 뒤집어 쓴 거야, 이거? 아이 더러워. 다시 말해봐. 뭐라고요? 아니 이걸 잡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꺼야 되는데 못 끄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튼을 이걸 이렇게 아유 들어 죽겠네 진짜. 그렇게 껐어. 저게 아마 GD를 따라 하지 않았을까. 또 신또 성공! 우리 시청자, 구독자들이 원하던 바로 그 그림. 모래 잔뜩 매겼어. 아, 재밌다. 자, 네, 재밌습니까? 근데 뭐 울진 않았네요? 울수 없어. 울면 이뻐, 이뻐! 이러면 모래! 다 돌아가잖아요! 중간부터 끝까지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는데, 아, 그 정도로 넘어지진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저씨가 답답하니까는 끌고 올라오래. 그래. 끌고 올라와. 아, 이 저질 체력. 하체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 체력. 어떻습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재밌지? 재밌게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 여기 경치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제 영상에 나왔던 무인의 박찬호 우리 킴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신또를 막 찍어주고 있어요.
자, 오, 호주 봐라, 막, 오, 난리 났어, 둘이. 박찬욱의 앵글을 훔쳐보겠어. 이분이 전에 제 영상에 나왔던 이제 무인의 박찬욱이에요. 진짜? 네, 엄청나신 분입니다. 아, 이거 좀 갖고 있어서 나 진짜. 아, 저는 뭐 이런 역할이에요. 이런 거 짐이나 들어주고. 선글라스까지 끼워준다는 참 장난 아니야. 오, 디테일한 조종. 오, 오. 오, 완벽한 디렉팅. 자동차 광고 모델에도 되겠어. 신났어 지금. 갈 때 다 됐는데 둘 다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아, 패션이 좀 이상한데. 지금 좀 지쳤을 거예요 아마. 너무 오래 찍어. 아, 우리 킴 진짜 대단합니다. 찍고 찍고 또 찍고. 아주 그냥 모델 출신답게 이쁜 척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아장 아장. 포토를 마다하지 않는 관종 씨. 카메라를 또 저보고 들고 있으라고 하는. 한입에 먹어버리겠다는 저 포즈. 어? 오. 찍고 찍고 또 찍고. 용과 주스 먹는다니까는 엄청 좋아하고 있어 지금. 용과 주스 두 잔이 나왔습니다. 용과를 찍고 있는 신또. 용과 주스 나왔는데 진짜 그거 아니? 왕큰 용과 주스를 먹는 신도.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얘 봐. 한 번에 다 먹었어. 오씨. 얘는 진짜 음식 앞에서는 뭐 무드가 없어. 다 이만큼 남아있는데 저거 혼자 다 빨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봐봐. 아, 저 계속 코 파고 있어요 앞에서.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또 찍고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어요. 레드 샌듄에 와서 모래를 카레에 비유하고 있는. 아, 그냥 독특한 캐릭터야. 아, 뭔가 또 뭐 유튜브 각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데요.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누워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 창피해서 같이 못 있겠네요. 야, 여기서 누울 생각을 하네.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야, 왜 저럴까. 여기 이 넓은 사막에 누워있는 건 제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와, 강력한 하체를 이용해서 지금 모래산을 모르고 있는 신또입니다. 아, 또 중계를 했더니 막 뛰네요. 아, 이제 체력 다 떨어져서 못 뛸 텐데.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뭐라 그러는지 굉장히 유심히 듣고 있어요. 저기서 또 누워버리네. 아, 진짜. 저분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은 창피한데. 어, 조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어, 뭐죠? 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아, 동물이었어요. 그냥 가야겠다. 저는 여기서 숙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또한테 뱀을 주겠습니다. 신또가 저번 영상인가 저번 영상에 자기 다리 많은 거 싫다고, 막 여치 싫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오늘 다리 하나도 없는 뱀을 줄 거예요. 아니 왜 그 뾰족한 걸 밟어? 아, 걸어가다가 안마를 하고 있네요.
정말 알 수 없는 아이야. 여기 돌 옆에는 밟으면 아프니까는 이렇게 그냥 요런 데 밟아. 요런 데. 아, 돌 옆에 아프대니까 왜 돌을 밟어? 아,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아! 안 지압하기 존나 아파 봤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뱀 아저씨가 여기 계십니다. 자, 이거 신도한테 목에 걸고 사진 찍으라고 할게요. 구독자들이 원해. 아, 이게 그거야? 어, 다리 많은 거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다리 없는 애를 준비했어. No, no, no. No, no. No, no. No. 이게 꾹꾹 꾹 안 줘? 없어. 뭐라는 거야? 아, 여러분 박수 주세요. 신또가 이 시청자를 위해서 맵을 걸고 셧돌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 사진 잘 찍은 거야? 야, 표정이 그런데 사진이 어떻게 잘 나오냐? 아니, 이게 뭐야? 아, 잠깐만. 너무 배가 고파서 여기 라운지에 라면 팔거든요. 하고 라면 먹고 샤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일정을 좀 준비 좀 할게요. 저희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신또 보세요. 두 개 먹고 있어요. 하나만 먹는다 그러더니 두 개 주니까 엄청 좋아하고. 짜파게티랑 신라면이랑 두 개 먹고 있습니다. 신또 오늘 저녁 때 해물 바베큐 해 먹고 싶다 그래갖고 원래 여기 뭐 식당 가서 먹어도 되는데 또 온 김에 직접 또 구워 먹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시장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해산물 좀 사고 그러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무인의 해산물 시장. 아줌마가 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왜 못해?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싫다는데 아줌마가 계속 하래. 싫다는데 계속 시켜. 성공. 아줌마 신났어 지금. 크레이피시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네 마리에 100만동. 100만동이면은 한 5만 얼마? 6만 원도 안 되는데 네 마리야. 겁나 큰 거. 오! 와, 뭘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진짜 무겁다. 와. 얼마나 먹으려고. 뭐 샀어? 그거 뭐야? 크레이프. 크레이프 씨? 크레이프 씨? KFC 아니고? 조개하고. 뭐라 이름 모를 것도 잔뜩 샀어요. 저녁 때 구워 먹을 건가? 예, 구워 먹어 봅시다. 오케이. 맛이 너무 궁금한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맞을 리가 없어 해물은. 신또 마사지가 그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 마사지 엄청 좋아하는데 1일 1 마사지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사지 샵 앞에 왔어요. 1일 1 마사지 한다는 게 사실이야? 와. 응? 안 같은 1일 3 마사지로. 그냥. 그럴 거면 그냥 누구한테 때려달라 그래. 의도 막고 댕기면 되지. 하루에 세 번씩. 지나가면 사실이 없네. 어떠셨어요? 아, 짱 좋아. 아, 만족합니까? 아까 뱀한테 물린 거 지금 다 치료될 것 같아. 뱀이 언제 물었어? 여기 뱀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뭐. 여기 얼마나 진짜 굳었는지. 뱀이 더 놀랬을 것 같아. 배고프다고 쌀국수 하나 때리러 간답니다. 쌀국수 먹고. 들어가서 자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요? 응. 와. 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지금 아까 잤잖아. 어? 라운지에서 잤잖아. 라운지 1시간 반밖에 안 잤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이틀 동안 수면 시간이 한 3시간도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먹었어? 이거 뭐야? 너무 자야 돼. 아니 이거 이상 좀 아침마다 먹는 건데 아침에 언젠지 모르니까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쌀국수를 하는 게 보여서
여기서 먹을 건가 봐요. 여기 신또 카페네. 신또 카페. 어, 낭만적인 뷰에 시뷰 레스토랑. 뭐 길바닥에서도 먹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먹는 애인데 뭐 괜찮을 거예요. 쓰레기 옆에서 개폼 잡고 있습니다. 쓰레기 옆에 폼 잡고 있습니다. 쌀국수 나왔는데 비주얼이 아주 괜찮아요. 오, 쓰레기가 많은 시뷰 레스토랑에서 먹는 쌀국수. 오, 그냥 길 가다가 흉터 따라온 집인데 잘 골랐네. 맛있어 맛있어. 두 개에 8만동 두 그릇에 그럼 한 그릇에 4만동 뭐 2천원 뭐 2천원 정도 되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싼 편이에요. 집 떠난 지 하루 만에 몇 시간이냐, 집에서 나온 한 30시간 만에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판다누스 리조트. 센토 혼자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그 브이몽TV 출연자가 적극 추천해갖고 오긴 했는데 4성급이네요. 별이 4개, 별이 4개가 여기 딱 붙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 방 아니고 그 바닷가 쪽에 따로 독채로 빠져있는 방갈로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신또 하나, 저 하나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 좀 서비스가 아쉽다. 이렇게 룸이 멀면 뭐 버기카로 태워준다든가 아니면은 룸까지 좀 에스코트를 해주면, 아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보고 알아서 가라네. 아, 요건 좀 안 좋아. 저희 방은 161번. 두둥 두둥. 신또 핸드폰. 신또 핸드폰 왜 나한테 있지? 신또 핸드폰 놓고 가서 아마 지금 방에서 엄청 당황할 건데 주고 올게요. 또 똥 싼다고. 에이씨.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여기 할디에모어 이 무인회점 대표님이 특별히 신또한테는 캠핑 느낌으로다가 바베큐 해 먹으라고 저 불통을 준비를 해줬어요. 이 불통. 이 불통. 그래서 신또가 여기서 이제 캠핑장처럼 아까 산 크레이피쉬를 태워 먹을 예정입니다. 아, 이거 착화제 없어 하는 거 제일 걸리겠구만. 길바닥에서 뭐 구워서 파는 애 같아. 아줌마 여기 뭐 파는 데예요? 여기요? 여기 닭꼬치 팔아요. 닭꼬치요? 아까 닭꼬치는 사지도 않았잖아요. 조개구이에요? 요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안녕. 어, 어린이 계속 숨어. 너. 야, 어린이. 여러분, 얘 보세요. 신발도 안 신고 댕겨, 저놈. 저놈 새끼 저거. 안 팔아요. 해물구이 장사하는 거야. 아, 왜 안 팔아요? 이거 다 제 거예요. 안 팔아요. 어, 엄청 욕심쟁이시네. 안 팔아요. 어?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뚱뚱해져갖고. 안 팔아요. 1인분이에요, 이거. 와, 이게 1인분이 됩니다. 안 팔아요. 야, 너 또 왔어? 아, 화면에 욕심 있어가지고 저거 모자 쓰고 온 거 봐라. 응? 일로 와봐. 고기를, 돼지고기를 또 사와갖고, 돼지고기를 먹으려고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커피숍에서 크레이피쉬. 써먹고 있고. 어? 창밖에 꼬마가 엄청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어. 여기 그 사장님이 밖에서 삼겹살 따로 구워주고 있거든요. 전 그거 먹을 거예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와, 여러분, 저 완전 소원 성취했어요. 무슨 밥이야? 밥. 고구마밥이야. 맛있어? 이게 뭐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튼 존맛탱. 먹어보고 싶어요? 한입 줄 건가 봐요. 안 줄 거. 씨, 안 준대. 와, 진짜 짜증나. 와, 사 드시라고요? 제가 아까 돈 냈거든요. 구이몽 출연자 길바닥에서 소주에 삼겹살 먹네. 여러분, 이게 바로 베트남의 낭만입니다. 어린이는 가라, 애들은 가. 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해산물보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해산물보다 더 맛있어. 아, 나중에 오시면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굽나요? 대표님이요. 네이마르랑 마이야르를 합쳐진 거네요. 네이마르랑 마이야르를 헷갈렸어요. 쓸데없는 아저씨들의 대화. 지금 11시 10분인데 어제 오늘 촬영한 촬영본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12시까지만 편집하고 오늘 가려고요. 지금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은 촬영 분량이 워낙에 많아서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한 3편 정도 뽑는 거였는데 4편, 5편도 나올 것 같고, 우리 팀또를 좋아해 주시는 또랑이 분들한테는 이번 여행 콘텐츠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